자, 2강 들어갑니다. 기본서는 16페이지 조세의 분류. 그래서 과세 주체에 따라 분류하면 국세, 지방세로 나누죠. 그런데 이 국세는 종류가 몇 가지가 있다? 13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법에 하나의 이름이 있죠? 그래서 소득세는 소득세법. 그래서 소득세법에 소득세 규정이 있고, 법인세는 법인세법에 법인세 규정이 있다고요. 따로따로 법이에요. 단, 상속세, 증여세는 하나의 법에 이름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뭐다? 국세인 내국세는 뭐다? 13개 세목이다. 그래서 세목, 세금의 이름이에요. 세금의 이름이다. 그럼 우리가 국세는 내국세와 원래 관세로 구분하죠? 관세가 뭐예요? 국경을 통과할 때 내는 세금, 즉 관세청에서 걷어가는 세금이다. 부동산하고 관련이 없으므로 언급을 안 합니다. 그럼 우리는 내국세, 우리나라 영토 안에서 국세청이 걷어가는 거죠? 세무서. 그럼 박스. 자, 13개요. 이거 13개는 국세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그럼 소득세. 자, 여기에서 소득세는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와 퇴직소득세를 얘기합니다. 합쳐서 소득세라 그래요. 하나는 뭐다? 양도소득세. 하나는 종합소득세. 퇴직금 받죠? 퇴직소득세. 그래서 우리가 소득세 하면 세 글자죠? 세 가지를 합쳐서 소득세라고 얘기한다. 그럼 출제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는 어쩌다 한번 출제가 되고요. 퇴직소득세는 부동산하고 전혀 관련이 없다. 신경 안 써셔도 되네요. 그 다음 2번은 법인세. 그래서 개인이 벌면은 뭐다? 개인이 벌면은 소득세를 내고 법인이 벌면은 법인세, 국세죠? 자, 그다음 종합부동산세 국세입니다. 종부세, 상속세도 국세, 다 세무서랑 관련이 있죠? 그다음 증여세, 부가가치세, 인지세, 개별소비세, 주세, 다 이런 게 국세예요, 국세. 단 우리가 출제되는 것만 알면 되겠네요. 자, 밑줄 그어요. 소득세. 두 번째는 종합부동산세. 세 번째는 뭐다? 7번. 인지세. 자, 인지세는 부동산을 사고 팔때 계약서를 쓰죠? 계약서 쓸때 내는 세금 인지세. 부동산과 관련이 있어요. 계약서 수없이 쓰잖아요. 많이 들어오는 세금이니까 국가가 걷어가는 국세다. 그리고 11번 밑줄 긋고 농어촌 특별세. 농어촌 냄새가 난다고 지방세 하면 안 돼요. 많이 들어오는 세금이니까 농어촌 특별세, 국세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출제 제외. 자, 그럼 큰게 뭐다? 소득세, 종합소득세. 언제나 출제되죠? 인지세와 농어촌 특별세는 국가가 걷어가는 국세다. 이 정도만 알아두면 돼요. 13개의 이름 중에. 자, 그다음 지방세. 자, 지방자치단체가 걷어가는 거죠? 현행 지방자치단체장은 몇 군데라고 그랬어요? 8군데. 그래서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걷어가면 세법에서는 뭐라 그런다? 특광, 도세라고 얘기합니다. 줄여서 도세. 이렇게. 그다음 시장군수 구청장. 시장, 군수, 구청장이 들어가면 우리는 세법에서는 시군 구세라고 얘기합니다. 줄여서 뭐라고도 얘기할까요? 시군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시군에 관한 규정은
구청에서 준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사회에서 뭐라 그래요? 특별시, 광역시, 도지사를 광역자치단체장이라고 얘기하죠. 권한이 많은 자. 그럼 시장, 군수, 구청장을 뭐라 그래요? 사회에서 기초자치단체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섯 개에다가 여기다 뭐가 있다? 자치시, 자치도가 걷어가는 세금이 있다. 그래서 현행 지방자치단체는 여덟 군데입니다. 꼭대기. 그래서 여기서 항상 군은 뭐다? 자치구예요. 선거에 의해서 뽑잖아요. 서울에서는 구청이 수십 개가 있죠. 구청장이 걷어가잖아요. 선거에 의해서 자치 구청장이에요. 그리고 특별시, 광역시 지역에서도 자치 구청장이 걷어간다. 지방자치단체장이네요. 그래서 현행 지방세는 11입니다. 그래서 11개 세금의 이름이 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법에 여러 가지 이름이 있어요. 세목. 그래서 지방세의 종류는 토탈 몇 개다? 11. 그럼 우리가 출제되는 거 밑줄 그어요. 취득할 때 내는 세금, 취득세 밑줄. 그 다음 전세권 설정 등기할 때 내는 세금이 등록면허세 밑줄. 그 다음 출제되는 거는 뭐다? 8번 재산세. 그래서 매년 재산을 보유할 때 내는 세금 재산세 큰 거. 그럼 나머지는 다 파풀떼기. 뭔지는 몰라도 뭐다? 지자로 시작하는 거. 몇 가지가 있어? 지. 네 가지네요. 좌우간 지자로 시작하면 지방세다. 지방세가 있다고요? 자, 이렇게 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세금은 세금의 이름, 세목이 11가지가 있다.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끔 출제되는 게 뭐다? 지방세는 광역자치단체장이 걷어갈 수도 있고 기초자치단체장이 법에 의해서 걷어갈 수도 있죠. 이거를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다 할 필요는 없어요. 출제되는 거. 그래서 취득세. 취득세는 누가 주인이다? 광역시에서는 광역시장. 그 다음 특별시에서는 서울이죠. 특별시장. 도지역에서는 도지사가 걷어가는 세금이에요. 그래서 취득세는 특광도세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 재산세. 재산세는 누가 주인일까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주인입니다.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재산 1년 단위로 항상 세금을 계산하죠? 취득세가 많이 거둘까요? 1년 단위로 재산세가 많이 들어올까요? 그래서 취득세는 한 번 내는 세금이다. 많이 거쳐. 아까 상가 분양 받으면 4%. 다주택자는 뭐다? 중과 8%, 12%까지 거둘 수 있어요. 요건이 충족되면. 한 번에 많이 들어오니까 특광도지사가 주인이고 시군구는 이해보다 덜 거쳐. 우리가 아파트에 거주한다. 서민들은 10만 단위 정도가 나오죠. 그래서 취득세가 많이 들어오니까 권한이 많은 자, 즉 힘센 자가 걷어가는 거야. 그래서 재산세는 취득세보다 덜 거침으로 권한이 적은 자, 힘이 약한 자, 이해가 걷어가는 세금이라고요. 자, 그 다음 또 하나 구분할 게 뭐다? 등록면허세. 전세권 취득할 때 등록면허세는 양다리 걸쳐 있어요. 이거는 취득세와 재산세는 딱딱 떨어졌잖아요. 그러나 등록면허세는 도지역에서는 도지사가 걷어가고 특별시, 광역시 지역에서는 누가 걷어간다? 구청장이 걷어가는 구세입니다.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도지역에서는 도지사가 걷어가고 특별시, 광역시 지역에서는
구청장이 걷어가는 굿세다. 반드시 세 가지는 구분해야 돼요. 강론에서 계속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법은 암기할 거는 암기를 해야 되지만 암기를 하되 이해를 하고 암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취득세는 많이 들어오니까 힘센 자가 걷어가는 특광도세, 재산세는 덜 거치니까 힘이 약한 자, 시군구가 걷어가고, 단 등록면허세는 양다리 걸쳐 있어요. 그래서 줄이면 뭐다? 도구세. 도구세예요. 등. 그래서 기억이 안 날 때는 등 긁을 때 뭐가 필요하다? 도구. 효자손. 배우자 등 안 긁어줘요.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한 20년 정도 살아봐요. 효자손으로 도구를 갖고 등을 긁어야 됩니다.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뭐다? 등 긁을 때 도구가 필요하다. 그래서 출제는 항상 셋 중에 하나가 답이 된다고요. 그래서 그 박스를 봐주시면 됩니다. 수없이 많잖아. 11. 그래서 밑줄 그어요. 취득세, 도세, 도지역에서는 도세죠. 그리고 특별시, 광역시 지역에서는 특광 나왔잖아. 특별시, 광역시세. 그래서 취득세가 양쪽에 나와 있죠. 그럼 취득세는 결론이 뭐다? 특광도세. 힘이 센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등록면허세. 도지역에서는 도세. 특별시, 광역시 지역에서는 등록면허세. 어디에 나와 있어요? 굿세. 밑줄 긋고.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결론은 뭐다? 도굿세. 자, 그 다음 재산세를 찾아야지. 도지역에서는 시군세입니다. 첫 번째 줄 재산세 밑줄 긋고. 그리고 특별시, 광역시 지역에서는 구청장, 굿세. 그래서 재산세는 결론이 뭐다? 특광도세가 아니라 시군굿세다. 시군굿세. 요 정도만 정리하면 되네요. 그리고 오른쪽은 자치도와 자치시는 자치하는 거잖아. 지네들이 모든 세금의 주인이다. 자치도는 11개 세금의 주인이 되고, 자치시, 세종시죠? 세종시는 모든 지방세의 과세권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치시와 자치도는 출제가 안 된다. 모든 세금의 주인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광역자치단체장, 기초자치단체장, 그래서 세 가지를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자, 넘어가 볼까요? 자, 02번. 자, 02번은 뭐가 나왔다? 조세 수입, 사용 목적에 따라. 사용 목적에 따라 분류하면 뭐와 뭘로 나눈다? 보통세와 목적세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과세, 주체에 따라 나누면 국세, 지방세로 나누고, 그리고 조세 수입이 사용 목적에 따라 분류하면 보통세와 목적세다. 그럼 이 보통세는 뭐다? 일반 경비에. 일반 경비에 두루두루 사용하는 세금이다. 그래서 모든 세금은 보통세다. 그러나 이 목적세는 뭐다? 일반 경비가 아니라 특정 목적에만. 목적에만 사용하는 게 목적세입니다. 한 번 출제됐어요. 보통세, 목적세. 그래서 뭐다? 일반 경비에 두루두루 사용한다. 법에 의해서 국방에도 사용하고, 치안에도 사용하고, 그 다음 기반시설에도 사용하고, 그 다음 복지 혜택도 주고, 단 목적세는 글자 그대로 특정한 목적에만 사용한다. 그럼 세금의 이름. 목적세는 다섯 개야. 그럼 다섯 개를 뺀 나머지는 전부 뭐라고 말씀한다? 보통세. 이게 일반세입니다. 원래 일반 경비에 사용한다. 일반세를 국민들이 못 알아듣게끔 보통세. 자, 그래서 양괄호 1번. 일반 경비에 충당한다. 대부분의 모든 세금.
우리가 배우는 여섯 개는 다 보통세예요. 소득세, 종부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다 보통세라고요. 그럼 우리는 뭐만 정리하면 돼? 목적세. 그럼 목적세는 글자 그대로 뭐다? 특별한 목적에만 사용합니다. 그래서 현행법은 다섯 개가 있다. 항상 이 다섯 개를 뭐와 뭘로 나눠야 된다? 국가에서 사용하는 목적세가 있고 지방에서 사용하는 목적세가 있다. 국세는 세 가지가 있고 지방세에 대한 목적세는 두 가지가 있다. 자, 그럼 이제 박스에 보면 농어촌특별세는 국세다. 지방세라 그러면 안 돼요. 농어촌 관련에만 사용하세요. 그 다음 교육 관련에만 사용하세요. 교육세. 그리고 교통, 에너지, 환경세는 하나예요. 하나의 이름. 교통 관련, 에너지 관련. 환경 관련에만 사용하세요. 교통, 에너지, 환경세. 목적이 정해져 있죠? 그럼 지방세. 지자로 시작하는 거. 지방교육세.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교육 관련에만 사용하세요. 그리고 지역자원시설세. 그 지역에 자원을 개발하거나 시설하거나 또는 사용할 때 소방시설에 사용할 때 내는 세금. 지역자원시설세. 그 지역에 자원을 개발하거나 또는 여러 가지 시설을 이용하거나 또는 소방시설에 관한 것을 지역자원시설세. 목적이 정해져 있죠? 다섯 개입니다. 자, 그럼 밑에 보시면 구체적인 용어가 나왔잖아요. 국세, 교육세, 교육기반 어쩌고저쩌고 줄여서 교육 관련에만 사용하라. 교통, 에너지, 환경세, 도시 및 도시철도, 교통시설을 갖추는 데만 사용하라. 자, 별 하나 딱 붙여 출제되는 것은 농어촌특별세예요. 농어촌 산업기반 시설 확충, 농어촌, 농어촌 관련에만 사용하라. 농특세, 별 딱 붙이세요. 국세라 그러면 안 돼요. 농어촌 특별세. 그 다음 지방세, 지역자원시설세는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소방분, 소방사무에 필요되는 재반비용, 즉 소방시설에 관련된 데만 사용하라. 그럼 우리가 불나면 화재가 나죠? 119가 딱 지나간다. 그럼 불자동차를 보면 뭐를 생각해야 돼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다. 그래서 불났을 때 불 끄는 데만 사용하는 세금이에요. 그리고 특정자원. 특정자원을 채수하거나 개발합니다. 그 지역에서 지하수를 채수했다. 광물을 채굴했다. 그래서 이 자원분도 나오고요. 그리고 그 지역에 뭐다? 부두를 이용해서 컨테이너를 통해서 외국으로 수출하죠. 그래서 이런 시설분도 있다. 그럼 세 가지에서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은 뭐다? 별 딱 붙이세요. 소방분. 나머지는 출제 제외. 소방분만 출제가 되네요. 그래서 불났을 때 불 끄는 세금. 나머지는 부동산과 관련이 없다. 자, 그 다음 밑에 지방교육세도 별 딱 붙이세요. 지방교육재정에 필요할 때, 즉 지방자치단체 교육 관련. 그래서 우리가 토탈 목적세는 다섯 개인데 출제되는 거는 세 가지예요. 국세의 농특세, 지방세의 지방교육세와 지역자원시설세는 종류가 세 가지가 있는데 뭐만 출제된다? 소방분. 발음 잘해야 돼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서방분 하면 안 돼요. 소방분. 자, 이렇게 해서 보통세와 목적세로 구분했네요. 자, 그 다음 오른쪽은 3번 과세 대상 귀속 여부에 따라 뭐와 뭘로 나눈다? 인세와 물세로 구분한다. 과세 대상 귀속 여부에 따라
인세와 물세로 구분한다. 그럼 인세는 뭐다? 글자 그대로 사람 중심으로 과세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세는 글자 그대로 다 물건 중심으로 세금을 매긴다. 물건 중심으로 과세한다고요. 자, 그래서 범인세란 나와 있죠? 조세부담 능력을 고려합니다. 사람 중심이니까 너는 소득이 많구나. 너는 재산이 많구나. 조세부담 능력을 고려합니다. 그래서 너는 소득이 많구나. 너는 재산이 많구나. 그래서 세금 계산할 때 특징은 뭐다? 소유자별로 합산합니다. 합산한다고요. 소득이나 재산을. 그래야 세금이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인세의 특징은 뭐다? 소유자별로 합산한다. 마지막 줄 나와 있죠? 그럼 대표적인 세금은 뭐가 있다? 소득세. 소유자별로 합산해요. 갑돌이가 근로소득이 있고 갑돌이가 사업소득이 있으면 합산해서 세금을 매깁니다. 갑돌이가 재산이 많으면 합산해서 소득을 매긴다고요. 그래서 소득세, 뭐 재산세의 일부. 자, 그다음 물세. 자, 물세는 물건 보고 과세하죠. 물건 보고 사람을 안 따져. 그래서 첫 번째 줄 조세 부담 능력과 관계가 없다. 그래서 여러 개의 과세 대상이 있을 때는 세금 계산을 어떻게 한다? 물건별로. 따로따로 개별 과세합니다. 개별 과세예요. 물건 보고 따로따로 과세한다. 그러나 인세는 소유자별로 어떻게 한다? 합산해서 세금을 계산한다. 그럼 우리가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뭐다? 물세입니다. 물건 보고 따로따로 매긴다고요. 자, 상가를 분양받았다. 상가는 물건을 보고. 전세권 설정들이 들어갈 때는 전세 금액, 그 물건의 전세 금액을 갖고 세금을 매깁니다. 합산을 안 해요. 그러나 재산세는 뭐다? 여러분, 우리가 아파트를 두 채 갖고 있다. 그러면 아파트 별로 매깁니다. 그러나 재산세는 땅, 토지는 합산도 합니다. 뒤에서 강론에서 배워요. 그리고 종부세, 종합부동산세도 무조건 합산합니다. 전국에 땅이 있고 전국에 토지가 있으면 합산하고 전국에 주택이 있으면 합산합니다. 그리고 소득세도 양도소득세나 종합소득세도 뭐다? 합산해서 세금을 매긴다. 그래서 우리는 인세하면 소유자별로 합산한다. 왜 합산할까요? 세율을 높이려고. 그래서 세율은 뭐를 곱한다? 누진세율을 곱해서 세금을 계산합니다. 합산해서 세율을 높여야죠. 왜 합산해? 소득이 여러 개 있다. 합산해서 세율을 높입니다. 그럼 세율을 높이려면은 누진세율을 곱하는 거예요. 인세는 원칙이. 그 다음 이거는 합산을 안 하죠. 합산을 안 하니까 누구나가 일정하게 무슨 세율로 세금을 계산한다? 비례세율로 세금을 계산합니다. 이렇게 책에 좀 적어 놓으세요. 자, 인세는 합산하니까 왜 합산해? 세율을 높이려고. 누진세율을 곱해요. 뒤에서 배워요. 그 다음 물세는 물건 보고 과세하기 때문에 누진되는 게 아니라 따로따로 개별개별하니까 비례세율을 곱해서 세금을 계산한다. 자, 그 다음 4번. 과세표준, 표시 방법에 따라. 아까 과세표준이 뭐라 그랬어요? 세금을 과세할 때 표준이 되는 금액. 그럼 모든 세금은 어떻게 계산한다고 그랬어요? 과세표준이 결정돼야 돼. 이렇게. 그 다음 여기다 뭐를 곱해? 세율. 세율을 곱하면 뭐가 나온다? 산출세. 이렇게 세금 액수가 나온다고요.
그러면 과세 표준이 아까 뭐라 그랬죠? 세금을 과세할 때 표준이 되는 금액. 그럼 법 용어대로 가자고요. 그러면은 산출세액이 나오려면은 이게 먼저 결정이 돼야죠. 그럼 법 용어는 뭐다? 세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금액이나 뭐를 말한다? 수량을 말한다. 이게 법조문이에요. 세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금액이나 수량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과세 표준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금액으로 표시한다. 또는 가액으로 표시하면 세 글자로 종가세라고 얘기합니다. 과세 표준의 종류를 가액으로 계산하는 세금. 그리고 수량 등으로 표시하면 세법 용어로 뭐라 그런다? 총 양세라고 얘기합니다. 과세 표준의 종류를 양으로 계산했다. 그래서 1번에 보시면 가액으로 표시하면 세 글자로 종가세. 모든 세금은 대부분 가액, 금액으로 표시하겠죠? 그러나 일부 세금은 양으로 표시합니다. 수량, 중량, 우리가 출제되는 것은 건수에 밑줄 그으세요. 건수. 뭐라 그런다? 종량세.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우리가 남의 건물에 전세권 설정 등기가 들어가면 무슨 세금을 내야 돼요? 등록면허세. 납부하고 영수증 챙겨서 등기서류에 접수하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전세에 들어간다. 전세금액. 2억이에요. 2억. 그럼 전세금액이 2억이다. 그럼 등록면허세 계산은 어떻게 할까요? 전세금액 2억. 2억을 뭐라 그런다? 과세표준. 여기다 세율은 몇 프로일까요? 법에서 정한 0.2%를 내는 거예요. 뒤에서 다 배운다고 그랬어요. 비율 0.2%. 그럼 산출세액이 얼마 나올까요? 2억에 0.2. 이 정도는 암산해야 돼요. 20%면 4천만 원. 2%면 400만 원. 0.2니까 40만 원. 이거를 뭐라 그런다? 산출세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세권 무슨 등기할 때? 설정 등기할 때 무슨 세금을 납부하고 등기하러 가야 돼요? 등록면허세. 자, 이렇게 금액으로 표시하니까 세 글자로 뭐라 그런다? 종가세. 그래서 종가세는 비율을 곱해야 이해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전세기간이 종료되면 뭐를 해야 돼? 말소등기. 말소등기할 때도 뭐다?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됩니다. 그럼 말소등기는 건수로 계산합니다. 한 건, 건당, 건수. 한 건, 이거 한 건이죠? 한 건당 얼마를 곱한다? 6천 원. 이렇게 6천 원을 곱해. 그러면 얼마가 나온다? 6천 원이 산출세액이에요. 그래서 이 한 건을 뭐라 그런다? 종양세. 그리고 6천 원을 곱한다. 이 0.1을 뭐라 그래요? 비례세율이라 그래요. 비례세율. 과세표준의 크기와는 관계없이 일정하게 곱한다. 전세가 2억짜리 0.2, 100억짜리도 0.2, 일정하게 곱한다. 자, 그 다음 종량세는 퍼센트를 곱하면 세금이 안 하죠? 세금이 안 나와. 그래서 금액을 곱해야 돼. 금액. 이거를 우리는 무슨 세율이라 그런다? 정액세율. 액수가 정해져 있다. 6천 원. 퍼센트를 곱하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한 건에 6천 원. 그럼 세액도 6천 원. 두 건에도 6천 원. 세액은 12,000 원. 세 건에도 6천 원. 그럼 세금은 12,000 원. 이렇게 일정한 금액을 곱한다. 정액세율. 정액세율.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종가세는 대부분의 세금은 종가세다. 가액으로 표시되는 조세. 그리고 종량세는 건수 등으로 표시한다. 우리가 배우는 세금은 다 종가세죠? 단 딱 하나. 등록면허세는 설정 등기할 때는 가액으로 계산하고 말소 등기할 때는 뭐다? 건수로 계산한다. 즉 종가세와 종량세를 함께 사용하는 세금은 등록면허세예요. 그래서 1번 등록면허세에 밑을 긋고 2번 종량세에 등록면허세 중 일부. 나머지는 볼 필요 없어요. 기초니까. 등록면허세 중 일부는 뭐다? 딱 밑에 적어요. 말소 등기할 때. 건수로 계산해요. 말소 등기할 때. 설정 등기할 때. 금액으로 계산하고.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종가세와 종량세를 함께 사용하는 세금. 그리고 우리가 배우는 4개는 다 가액으로만 계산하는 종가세입니다. 자, 그 다음 05번. 조세의 전가 유무에 따라 전가가 뭐다? 세부담을 넘기는 겁니다. 세부담을 타인에게 넘기는 거를 전가라 그래. 우리가 결혼하신 분들은 부부싸움 하죠? 어떤 집안은 자기가 잘못해놓고 목소리 큰 자가 이기는 경우도 있어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고래고래 소음 지르죠. 그러나 처음에는 통하지만 연수가 쭉 지나면 안 통합니다. 성실한 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전가. 그래서 타인에게 전가 여부에 따라 뭐와 뭘로 구분한다? 직접세와 간접세로 구분한다. 전가자가 들어가면. 전가자가 들어가면. 전가 여부에 따라 직접세. 뭐와 구분한다? 간접세. 그럼 직접세는 뭐다? 전가가 안 되는 세금. 간접세는 뭐다? 전가를 예상하고 만든 세금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법률상 납세자, 세금을 납부하는 자죠. 그래서 부담자인 담세자가 일치한다. 일치가 포인트예요. 전가가 안 되는 거. 그래서 세금을 납부하는 자, 납세자와 세금을 부담하는 자를 뭐라 그래요? 담세자. 그래서 세금을 부담하는 자를 담세자와 일치가 된다. 예를 들어서 세금을 부담하는 자가 갑돌이야. 납세할 납세금을 납부하는 자도 갑돌이야. 일치되죠? 이렇게 갑이 부담하고 갑이 납부한다. 전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세금 6개는 다 직접세다. 아, 여러분들이 부담하고 여러분들이 납부하잖아. 그래서 대부분의 세금은 직접세다. 자, 그 다음 간접세는 뭐냐? 전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납세자는 갑인데 세금을 부담하는 자는 을이다. 이렇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법상 납세자는 갑인데 갑의 세금을 을에게 전가를 시키고 있죠. 그럼 여러 개가 있지만 상식적으로만 알아두면 돼요. 뭐가 있어요? 부가가치세. 자, 부가가치세. 그럼 여러분들이 커피숍 가서 커피를 한 잔 먹죠. 그럼 영수증 보면 부가세 10%가 붙잖아요. 누가 부담해?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부담해. 그러나 납부는 누가 해주는 거야? 사업자가. 이렇게 부담자와 납세자가 다르죠? 아, 커피 마실 때마다 세금 계산하라.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간접세는 부담은 소비자가 하고 납부는
부는 사업자가 대신 해주는 거를 우리는 뭐다? 간접세라 그래. 그래서 결론이 뭐다? 우리가 배우는 여섯 개는 직접세다, 간접세다, 직접세다. 직접 부담하고 직접 납부한다. 자, 요 정도만 알아두시고. 자, 6번은 할 필요 없고요. 7번은 별 하나 딱 붙여요. 조세의 독립성 여부에 따라 별 딱 붙여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별 표시를 냈다가 반드시 재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독립성 여부에 따라 뭐와 뭘로 나눈다? 독립세와 부가세. 여기에서 부가세는 부가가치세가 아니에요. 본세와 함께 납부하는 뭐다? 세금을 우리는 세법에서 부가세라고 얘기합니다. 독립세. 줄여서 뭐라 그런다? 본세. 그래도 독립세가 뭐냐? 따로따로 납부하는 세금이에요. 우리가 배우는 여섯 개는 다 독립세예요. 독자적으로 과세를 한다. 법에 의해서. 그래서 오른쪽 07번. 다른 조세와 관계없이 어떤 용어가 존재한다. 독자적. 독자적으로. 그래도 모든 세금은 독립세다. 그럼 우리 몇 개 위주로 배운다? 취득세. 따로 납부하잖아. 등록면허세. 재산세. 그리고 종부세. 그리고 양도소득세. 출제되는 게 다섯 개 위주예요. 종합소득세는 참고사항. 이거는 다 독자적으로 법에 의해서 징수하는 독립세다. 본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와 지자체는 항상 재정이 부족해. 법에 의해서 뭐를 붙인다? 부가세를 붙여서 징수합니다. 부가세. 그래서 여기는 뭐다? 부가란 얘기는 붙여서 본세에 붙여서 내는 세금을 부가세라 그래요. 부가가치세는 부가세가 아니에요. 사회에서 줄여서 얘기하는 용어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따로 징수하는 독립세예요. 여기에 부가세는 본세와 함께 납부하는 세금. 함께 납부하는 세금을 부가세라 그래요. 그래서 부가세는 종류가 세 가지가 있다.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교육세. 그래서 교육세는 부동산과 관련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관련 부가세는 두 개.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입니다. 자, 그럼 잘 봐야 돼요. 취득세. 취득세만 납부하는 게 아니죠. 법에 의해서 따라다니는 세금. 함께 납부하는 세금은 뭐가 있다? 농어촌 특별세. 그 다음 두 번째는 뭐가 있다? 지방교육세. 이렇게 두 가지가 따라 붙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초과정은 이름, 세목만 알면 돼요. 취득세 납부할 때 함께 납부하는 세금은 농어촌 특별세와 뭐가 있다? 지방교육세. 두 개 적혀 있죠. 자, 그 다음 등록면허세도 똑같아. 이렇게. 똑같아요. 둘 다 붙어. 그 나머지는 하나씩만 붙어. 그래서 재산세는 뭐가 붙어요? 지방교육세가 붙어요. 하나씩만.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는 뭐가 붙어? 농어촌 특별세가 붙어요. 그리고 양도소득세도 뭐가 붙어요? 농어촌 특별세.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출제된 거는 부가세, 이름, 세목만 기억하면 돼요. 왜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둘 다 붙을까요? 능력이 있으니까. 우리가 전세권을 취득했다.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세금 낼 능력으로 보는 거예요. 능력이 있으니까 둘 다 붙이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씩만 붙여요. 그럼 시험은 어떻게 나와?
재산세의 부가세는 지방교육세다. 이래야 맞는 거죠? 재산세의 부가세는 농특세다. 그러면 틀려요. 틀려. 자, 그래서 취득세, 등록면허세를 국세다, 지방세다. 지방세. 그 다음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는 뭐다? 세무서와 관련이 있죠? 국세. 그러니까 국세는 국세가 붙어. 농특세 국세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양도세 국세니까 국세가 붙어. 재산세는 지방세니까 지방세가 붙는 거예요. 단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능력이 있으니까 둘 다 붙어요. 간단하죠? 취등록면허세는 능력이 있으니까 둘 다 붙어. 나머지는 하나씩만 붙어요. 지방세는 지방세가 붙고 국세, 국세는 국세가 붙는다. 그래서 우리는 뭐를 암기를 해야 돼요? 부동산 관련 부가세는 뭐다?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와 교육세가 있다. 단 교육세는 부동산하고 관련이 없다. 신경 뚝. 자, 그럼 전체를 놓고 봤을 때 농특세는 다 붙잖아. 취득세에 붙고 등록면허세에 붙고 종부세에 붙고 양도세에 붙잖아요. 농특세는. 단 지방교육세는 어디에 붙어? 이에는 취득세에 붙고 등록면허세에 붙고 그 다음 세 군데만 붙잖아. 지방교육세는. 농특세는 네 군데 붙어. 재산세 빼고. 그럼 세금이 뭐가 많이 들어와? 농특세. 하나, 둘, 셋, 네 군데. 재산세 빼고. 그러니까 국세예요. 많이 들어오니까. 그러나 재산세는 취득세에 붙고 등록면허세에 붙고 재산세에 붙고 둘 밑에는 안 붙죠. 세 군데. 그래서 지방교육세는 진짜 지방세예요. 자, 그래서 결론. 농어촌 특별세는 국세예요. 엔드 농어촌 관련에만 사용한다. 목적세. 그리고 이거는 본세가 아니라 독립세와 본세와 함께 납부하는 뭐라 그런다? 부가세. 한 줄 물어볼 수 있어요. 국세 엔드 목적세 엔드 부가세는 농어촌 특별세가 답이다. 그 다음 지방교육세는 지방세. 지방세. 나머지는 똑같죠? 목적세, 부가세. 그래서 국세, 지방세를 반드시 구분해야 돼요. 지방세 엔드 목적세 엔드 부가세는 지방교육세가 답이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거 33회 때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취등록면허세는 둘 다 붙는다. 나머지는 하나씩만 붙해. 붙는데 지방세는 지방세가 붙고 국세는 국세가 붙는 거예요. 그럼 뭐를 암기해야 된다? 본세와 함께 납부하는 세금 부가세는 부동산 관련 두 가지가 있다.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가 있게 되네요. 자, 이렇게 해서 몇 퍼센트는 알 필요가 없다. 이름만 알자. 세금의 이름, 세목. 자, 넘어가죠. 8번. 자, 이것도 별 하나 딱 붙여요. 부동산 활동. 활동의 활동. 그래서 우리가 뭐다? 부동산을 사고, 가지고, 팔아먹는 것도 경제활동이죠? 그래서 우리가 활동에 따라 구분하면 몇 가지로 아까 첫째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취득할 때 내는 세금, 보유할 때 내는 세금, 양도할 때 내는 세금, 활동에 따라 구분한다. 활동에 따라. 그래서 취등록면허세는 무슨 관련이에요?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이다. 재산세, 종부세는 가지고 있을 때 내는 세금이다. 그리고 양도할 때 내는 세금은 양도소득세다. 다섯 개 기초과정은. 그래서 취등록면허세는 오로지 뭐다? 취득 관련.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 오로지 뭐다? 포유 관련. 양도소득세는 오로지 뭐다? 양도 관련. 그래서 밑에 박스 1번에 밑줄 그으라고요. 취득세 밑줄. 등록면허세는 오로지 취득 관련이에요. 기초니까 두 가지 체크하고요. 자, 오른쪽으로 넘어갑니다. 부동산 보유 두 개. 오로지 보유할 때 뭐? 재산세, 종부세의 동그라미. 그 다음 3번. 양도 과정에서 관련된 세금 하나. 첫 번째 양도소득세 다섯 개 이렇게 구분했어요. 취득 관련 두 개, 보유 관련 두 개, 양도 관련 하나. 자, 그럼 이제 양다리 걸쳐 있는 게 있어요. 자, 여기 보자고요. 양다리 걸쳐 있는 게 있다. 뭐가 있어요? 양다리 걸쳐 있는 게. 지방교육세. 본세 따라다니는 세금이죠? 자, 지방교육세. 이거 있잖아. 지방교육세는 취득세, 등록면허세랑 같이 가니까 지방교육세는 무슨 관련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취득 관련 이럴 때. 그리고 지방교육세, 재산세랑 같이 내죠? 이럴 때는 무슨 관련이라고 얘기한다? 보유 관련. 그래서 지방교육세는 뭐와 뭐랑만 관련이 있다? 취득, 보유만 관련이 있다. 양도와 관련이 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취득, 보유시만 관련된 세금은 뭐다?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라고요. 자, 그 다음 농특세 한번 보자고요. 자, 이럴 때 농특세는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랑 같이 가죠? 그런데 이럴 때 농특세는 무슨 관련? 취득 관련. 그리고 농특세 여기도 있네. 종부세랑 같이 가죠? 이럴 때는 보유 관련. 그리고 양도소득세, 농특세가 따라가죠? 이럴 때는 양도 관련. 그래서 농어촌특별세는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랑 같이 낼 때 따라가니까 취득 관련. 종부세에 같이 따라가니까 보유 관련. 양도세에 함께 내니까 양도 관련. 그래서 취득, 보유, 양도 모두 관련이 있는 세금을 찾아라 그러면 뭐가 답이다? 농어촌 특별세가 답이고 취득과 보유, 시만 관련된 세금을 찾아라 그러면 뭐가 답이라고요? 지방교육세다. 이제 기본서를 통해서 찾아야죠. 22쪽 지방교육세 농특세 밑줄 그어요. 22쪽 박스 농특세 취득 관련 지방교육세도 취득 관련. 자, 오른쪽으로 들어갑니다. 양괄호 2번 나왔네. 자, 지방교육세 농특세 밑줄 그으라고요. 지방교육세 보유 관련 농특세 밑에 보유 관련 양괄호 2번. 자, 그 다음 양괄호 3번 농어촌 특별세 가운데 있네. 정리됐죠? 그래서 취득과 보유시만 관련된 세금은 뭐다? 지방교육세. 취득, 보유, 양도 세 군데 다 있죠? 뭐가 답이다? 농어촌 특별세가 답이다. 여기에다가 하나만 더하세요. 인지세. 인지세가 뭐라 그래요? 부동산을 사고 팔 때 소유권. 사고 팔 때 소유권. 부동산을 사고 팔 때 계약서 쓰죠? 계약서 쓸 때 수입인지를 붙여요. 그게 인지세다. 그래서 인지세는 사고 팔 때니까 뭐와 뭐? 취득, 띄고 양도, 소유권이에요. 보유원은 관련이 없다. 소유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거. 내 거를 살 때, 취득세 낼 때 인지세도 같이 내야 돼. 계약서 쓰잖아. 팔아먹을 때. 그래서 취득, 띄고 양도와 관련 있을 때 내는 세금이 인지세다. 그럼 인지세는 어디에 찍혀 있을까요? 22쪽 1번 밑에 지방교육세 밑에 인지세 있잖아요. 그 다음 2번 보유와는 없어요. 3번에 나와 있겠죠? 인지세. 그래서 인지세는 사고 팔 때 취득 양도와 관련이 있다.
그럼 이제 넘기면 딱 나왔잖아요. 넘기면 자 밑에 박스를 봐주세요. 자 1번 박스 취득 보유 시만 뭐가 답이다? 지방교육세. 2번은 지금 하지 마세요. 3번 취득 양도 시만 뭐가 답이다? 인지세. 그 4번 취득 보유 양도 모두 관련 있는 거는 뭐가 답이다? 농어촌 특별세. 이렇게 이게 기초 강의예요. 자, 잠시 쉬었다 합니다.